다덜 편안의 지향 제주원 요소다. JDC가 운영하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한화형 제주도가 의료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한 뒹굴함수다. JDC는 지난 1월 헬스케어 타운 의료서비스 센터에 차병안광 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 의료기관 유치 계획을 밝혀나신 뒤 임차 건물서 의료 행위를 훌수 으땐허는 관련 지침 담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요구한 뒤에 뚫는 조치된 구람수다. 경원한 의료 영리화 저지광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JDC가 특정 병원에 특혜를 주진 햄째 넘엉 이추룩한 지침 변경은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로 비춰질 수 있으난 지침 개정 시도를 중단하래 요구하여 쟁고람사.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거부 서태가 이어지멍 제주강 태국 방콕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축소된 쟁고람사. 제주항공광 여행사 등에 둘러민 이달 헌달 동안 매날 운항 예정이라는 제주강 방콕 직항 노선을 이번 주부터 목요일광 일요일 두 차례만 운행할 거란 고람사. 우상권은 직항편을 운영한 지난 2일부터 6일 고장 제주로 온 태국인 관광객 812명 가운데 52%인 567명의 입국이 거부되었다. 게다가 입국이 허가된 208명 가운데 또시 55명은 단체 관광 일정에서 이탈러용 외국인 청이 또시 소재 파악에 나사진 고람 신계마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엄진 고람수다. 제주도는 요지금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디양 출력 제어 발생에 뚫는 에너지 저장 장치광 수소 저장 장치 도입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진 고람수다. 경호곡 출력 제어 최소화광 분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에너지 운영 권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도 집중 헌된 고람수다. 제주도는 입법 예고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온 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분산에너지 제주특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한된 고람수다. 제27회 제주국제관악제광 제17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렴수다. 섬 그 보름의 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관악제는 오는 16일 고장 제주아트센터광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등에서 열린대냄수다. 관악제 기간에는 청소년부터 관악 동호인, 전문 관악인광 마이스트로가 참여하여 하강 공연을 할 예정이란 고람수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관악 콩쿠르 1위 입상자들이 배워놓는 음악회로 관악제의 막을 노릴 예정이란 고람수다. 올리 두 번 차로 실시하는 초중고교 졸업 검정고시에 소백 헌맹이 응시헌된 고람수다. 제주도 교육청이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는 30명, 중학교 졸업은 85명이고 고등학교 졸업은 모노형 285명이란 고람수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81살의 남성이고 최연소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14살의 어린이란 고람수다. 요지금 업용 면세유광 니컵의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들 신디 제주도가 경영안정지원금을 준댄 고람수다. 제주도는 7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이돌부터 어업인들 신디 지급할 예정이란 고람수다. 이에 돌랑 유류비는 리터당 최대 138원, 니컵 값은 상자당 15,800원을 지원한댄 고람수다. 지원금은 지급할 수협을 통하여 서용 실적 확인 절차를 걸친 후제 어업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란 고람신계마심. 여기 보름코지라구나. 너무 먼지가 많이 들어와 못 살 크라. 보름코지. 어디요? 여기 보름코지라구나. 보름코지는 공사장 근처라는 뜻 아닌가요? 보름코지는 밥 가장자리라는 뜻 아닌가요? 보름코지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들어와서 세차게 받는 곳을 뜻하는 것 때문에 밭의 가장자리라든가 아니면 공사장 근처라고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제주어 보름코지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바람바지에 해당합니다. 보름코지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와서 막바로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당 보려지는 집이 보름코지라 바다 보이는 집이 바람바지야라든가 아니면 보름코지에 앉았다 물벼락 맞추
바람 바지에 앉았다가 물 벼락 맞지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원한 보름꽂이 찾아서 잠깐 쉬었다 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우리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보름꽂이 앉았다 갈까 하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게 표현된 말입니다. 보름꽂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들어오는 바로 그 곳이기 때문에 바람바지에 앉으면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름꽂이 앉았다 좀 쉬어갈까 하는 말은 아주 잘 표현되었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의 음수대 수질이 몬딱 적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걸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도내 10험바디 해수욕장 음수대를 대상으로 일반 세균광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허여신 뒤 몬딱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시켰지 냄수다. 이런 조사 결과는 상하수도본부 누리집에서 아무라짜도 확인할 수 있지 냄수다.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에 특히 벌소임 서거가 2여점째 넘어 요즘은 벌소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곧는 걸 보난 요지금 3년 동안 벌소임 사고는 270건이나 발생하였은 뒤 이 가운데 50%가량이 여름철인 7월광 8월에 일어난 거란 고람신게 마심.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자세를 놓추고 신속히 이동하여 119에 신고하여도래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시가 이돌 말고장 제주어 동요제 부를락 들을락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접수 분야는 독창광 중창 두 개 부문인데 양 초등학교 어린이관 가정음인 신청할 수 시전하였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동요를 제주어로 개사허영 불른 후제 동영상광 신청서를 전자우펜으로 제출하면 된된 고람신게 마심. 부를락 들을락 제주어 동요제는 제주 독서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신 뒤 예선에서 20팀을 선발하여 오는 10월 2일 우당도서관 야외 무대에서 동요제를 열캔하였습니다. 삼촌들 이런 거 들어봅디가. 제주도에서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던 행운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드렴수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탐나는 전으로 지급되고에 탐나는 전 가입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할 거 마심. 9월 30일까지 운면동 사무소 방문행 신청 가능하고에 8월 16일부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진행됨수다. 올해까지 사용 못함은 지원금도 다 어서져 불 거나니 삼촌들 하영 신청해 주십사에.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편한 달러 십사에.